TV. 자, 여러분들은 2016 NLCS 포스 시즌 C9대 팀 NBA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C9이 확실히 만만치 않다는 거 경기 증명을 해줬습니다. 앤슨의 개인기가 닌자를 압도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또 3경기의 뱀픽이 팀 NBA 입장에서는 좀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난감해진 게, 그러니까 되게 무난무난한 조합을 생각했던 상대 조합에 정말 좀 크게 얻어맞았기 때문에. 그렇죠. 신드라를 배날까? 근데 신드라 배날려면은 쉔이랑 카시 중간 하나 빼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 약간 좀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배날 건 많고, 그래도 그렇다고 배를 안 하기 전인 너무 지금 1, 2경기 내리 위대에 얻어맞고 있는 게 좀 거슬리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3경기 잠시 뱀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갱플랭크는 안 돼요. 너무 얻어 터졌어요. 공포 영화나 찍었거든요. 막 본인이 뭔가 잘못해서 죽는다기보다는 네. 그냥 팀이 정말 엄청나게 밀렸던 그런 느낌으로 그냥 계속 부시 들어갈까 누구 오고 네. 부시 갈까 누구 오고 좀 세라프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악몽 꾼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예, 세라프 선수가 3회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멍해요. 멍합니다. MB는 이런 상황이라면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또 멘탈 관리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C9이야 워낙 노련한 팀이고 또 정말 좋은 평가를 듣고 있는 코치 레퍼드 코치의 그런 능력이 느껴지는 그런 뱀픽과 또 이런 멘탈 케어들을 보여준다고 하나 MB같이 첫 경기 좀 재밌게 이기고 두 번째 경기 이렇게 좀 시원하게 얻어 터진 경기들 팀을 보면 언제나 그렇지만 멘탈이 문제잖아요. 지금 뭐 레퍼드 코치의 뭐 이런 것들 사실 뱀픽에서 봤을 때 레퍼드 코치의 뭔가 전략이 들어갈 때보다는 개인 기량으로 그냥 신드라면 얘네가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뭐 개인 기량 또 밀어주는 것도 네 그것도 뭐 그것도 코치 영향이 아까 또 중간중간에 1경기 치고 쉬는 시간 때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그런 예 선수가 약간 긴장돼 있으니까 어깨를 막 주물러주는 그렇죠. 네. 네 신드라면 이거 다 그냥 그렇죠. 압살할 수 있다. 좀 힘 좀 풀고 하라 이거예요. 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분들도 잘 먹혔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개인 기량이 조금 약간은 밀린다라고 지금 이 경기에서 일단 판명이 됐단 말이에요. 팀 MB 입장에서. 그렇다면 팀 MB는 좀 더 팀파이트, 뭐 조합 이런 걸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 라인전 단계에서 지금은 라인 수압으로 그거를 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라인전 단계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의 또 조합을 들고 나올지 팀 MB 입장에서는 좀 더 머리가 아플 것 같고 C9는 뭐 그냥 이 경기 한 것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때 약간 좀 몸이 풀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좀 몸이 굳어 있었다면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기. 만약에 3경기를 팀 MB가 가져가게 되면은 아 이거 5경기도 예상. 일단 C9는 분명히 개인 기량으로는 팀 MB보다는 좀 한수위다라는 거를 이 경기 때 보여줬기 때문에 자, 뱀픽 화면 시작합니다. 블라디미르 쉔 신드라를 밴하기도 밴 안 하기도 머리가 아파요. 아, 신드라 밴하네요. 그러니까 탐켄치 그러니까 카시나 탐켄치보다도 신드라가 우리에겐 더 치명적이었다. 도저히 1, 2경기 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미드라이너들 간의 힘싸움에서 이길 방법을 못 봤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밴이 답이죠. 맞습니다. 애쉬 가져와야 돼요. 스니키 애쉬가 문제는 이렇게 좀 억지로 가져오는 느낌에 있는 픽들이 과연 좋은 결말이 나오냐 부분에 좀 의문을 분명히 품을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이거든요. 네. 탐켄치가 그리고 또 1티어라고 하나 지금 아래쪽에 나왔지만 이쪽 지역의 승률 면에 있어서는 네. 1티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듭니다. 그런 거 차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쓸 줄 아는 카드와 쓸 줄 모르는 카드들. 네. 애쉬 렉사이 신드라를 밴하고 스니키의 애쉬까지도 뺏어왔습니다.
리산드라를 TNB는 다시 한번 가져올 거냐? 옌슨의 카드는 뭘까요? 시나인이 또 이번에는 신드라와 애쉬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픽밴에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네. 또 그 과정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라가스 나르. 오, 빠르게 그냥. 이러면 다시 캐낸. 이러면 다시 캐낸. 다시 캐낸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네, 나쁘진 않아 보여요. 일단 나르와의 라인전에서 갱플처럼 맨날 도망만 다녀야 되는 카드도 아니고, 물론 또 갱플 입장에서도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미드의 로빈과 상대의 그런 치밀한 좀 조인 운영에 때문에 버거웠던 거지, 나르만 놓고 보면은 나르에게만 터졌다고 보기엔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신드라의 로밍에서 그렇죠. 캐는 다시 한번 꺼낼 만합니다. 팀 올리다가 진짜 한번 골라봐요. 쓰레쉬 애쉬. 이것도 스무디에 쓰레쉬를 주느니 우리가 스무디만큼 못하고 스니키보다 애쉬를 못한다 하더라도 평타는 칠 수 있으니 갖고 오자. 거기다 또 캐넨피까지. 캐넨피까지. 임팩트를 이기는 픽. 자, 거기다가 미드를 숨겨놨습니다. 옌슨 이러면은, 근데 카시를 쓰기에는 캐넨과 애쉬의 존재가 좀 많이 거슬리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가나요? 카시진? 정면돌파? 카시진? 카시진도 카시 갱플랭크만큼이나 진짜 위협적인 조합인데, 네, 나오네요. 네, 카시오페아 진 나옵니다. 그렇다면 카시오페아 대항하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미드? 여기까지는 대충 예상, 신드라 배나면서 예상했을 거란 말이에요. 미드 카시오페아는 당연히 예상할 수밖에 없는 카드인데, 제이스. 오? 나왔어요, 닌자. 제이스입니다. 자, 이것도 결국 카시오페아 상대로 좀 준비한 비밀무기라고 봐야겠죠? 마치 일단은 예. 나르데 갱플랭크, 아 나르데 캐넨처럼. 이게 만라인전 이제는 라인 수합이 안 된다. 만라인전 캐넨이 나르를 이기고 제이스가 카시오페아를 이긴다. 만약에 그 이상적인 구도가 나온다면 또 얘가 다르겠지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이스 특유의 그 접근 폭딜이 카시오페아를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컨트롤에 따라서는 또 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참 닌자 선수가 한번 진짜 지금까지의 그런 좀 궁극기를 통해서 힘을 쓰는 그런 픽이 아닌 기본적으로 힘을 되게 잘 쓰는 카시오페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이스 픽을 가져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어떤 결말을 보여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확실한 건 제이스 자체가 안 나오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딜을 순간적인 폭딜이 나온 건 맞는데 그게 막 다른 미드 AP 라이너들처럼 많은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런 애매한 딜 속에서 그렇다고 또 포킹만 믿고 쓰자니, 포킹 쓸 거면 차라리 그냥 바루스를 써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바루스에 대한 제이스에 대한 그런 주목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그런 와중에 또 제이스를 꺼냈다는 거는 카시오페아를 상대할 때 특히나 옌슨의 카시오페아 대용으로 내가 제이스를 할 만하다 라는 어떤 선수 기인의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또 이런 부분 또 어디서 엿볼 수 있을지 깊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애쉬의 궁극기 마법의 수정화살서부터 펼쳐지는 한타는 캐넨이라는 카드가 확실히 한타 때는 짜임새가 확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캐넨의 궁극기가 워낙에 한타 때 좋기 때문에. 특히나 또 세라프 선수가 캐넨을 좀 잘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한몫하는 것도 있고요. 네. 자, 일단 라인전에서 지고 들어갈 수 없다. 라인전에서 지고 들어가서는 승산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팀 MB. 이것도 또 이번에는 막 미드에 개입을 만약에 안 해도 될 정도로 닌자가 잘해주면은 캐넨이 일령이처럼 막 출자가 가는 게 아니라. 네. 라인을 좀 집중을 해서 나르를 말리는 식의 플레이도 가능해지거든요. 그렇죠. 닌자 선수가 좀 분발을 많이 해줘야 돼요. 닌자 선수가 첫 경기도 이겼지만 좀 사실 좋은 모습을 또 보긴 힘들고 이 경기도 마찬가지였고, 그 말은 닌자가 뭔가 이제는 해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자, 기대됩니다. 확실히 이번 패치로 라인 수합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고, 제이스가 카시오페아를 대항하는 좋은 카드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개인적인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또 결말을 좀 보긴 봐야겠죠. 닌자 선수가 얼마나 또 제이스를 잘 다루느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제이슨은 천둥. 카시오페아도 천둥. 케넨도 천둥. 골렘 작은 거 하나 먹고 출발합니다. 과연 제이스가 또 그러니까 제이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수정 패치가 들어간 게 있긴 해요. 근데 그런 패치들 사이에서도 막 뭐 중간에 한번 이제 여신 눈물의 그런 변경점도 어떻게 보면 제이스 입장에서는 또 직접적이지 않지만 간접적인 또 도움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도 제이스가 결국 나오지는 않는 픽이거든요. 네. 숙련도가 분명히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숙련도가 갖춰져도 좀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 일단은 탐켄지를 당겨 보고요. 이거는 탐켄지를 당긴 게 자, 독이 돼. 됐고 힐 탈진. 이거는 사코를 잡았죠 무조건. 근데 이거 바텀 터지는데요? 에? 이거 왜 탐켄지를 사용한 거를? 미시카 야 스톤. 아 이거 이거 왜 탐켄치를 몰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는 쓰레쉬가 터트렸어요. 이거를 왜 쓰레쉬를 포커스를 잡았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진을 잡아 포커스 잡으면은 네 그러니까 진을 포커스 잡으면은 못 이기기 때문에 이거 그냥 안 하는 게 맞았어요. 네. 아 여기서 그냥 힐도 쓰지 말고 그냥 광공에 버렸어야 되는데 좀 처음부터 뭔가 크게 보려고 하다가 도리어 정말 크게 얻어맞은 그런 구도가 좀 전형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자 이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바텀은 이제는 진짜 사려야지 돼요. 한 번 더 터지게 되면 이제 복구 불가합니다. 아 이거 바텀을 터트리러 오네요. 아 이거 살상년이 랜턴으로 이거는... 어떻게 돼? 와! 와 배치기 공중 인터셉트가 C9 또 템포 올리네요. 네.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 게 케넨이 지금 쉴 틈이 없어요. 걔네 입장에서 또 한타임 쉬면서 또 어떻게 라인 프리징 하는 구도 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바텀부터 바텀대로 터지고 있고 이렇게까지 또 진이 이미 톱날량검 나왔는데 키슈와키 이렇게 먹게 되면은 또 정비하고 나서 아이템 쭉쭉 나오면은 진짜 그 방관진의 커튼콜 못 버티죠. 아 이건 그리고 메테오스가 이거 렌타 타고 날아가는 걸 여기서 그냥 전멸 배치기 전멸로 진짜 매 눈으로 날카롭게 캐치했습니다. 배만 떠났어요 배만. 네 진짜 저 쓰레쉬의 랜턴을 쭉 타고 그냥 애쉬와 같이 빠져나가는 구도를 보려고 한 건데 말 그대로 그냥 승객은 떨어지고 네. 배만 그냥 쭉 떠났습니다. 뭐 아무리 미드와 탑이 준비해둔 픽이라곤 하나 바텀이 이렇게 크게 무너지면 또 얘가 다르거든요. 자 렉사이가 엄청 크게 넘어왔죠. 전멸로 그리고 맞전멸 자 미나면 전멸 쓰고 아 거꾸로 이거 레드 때문에 레드 때문에 살았어 살았어. 자 근데 레드로 더 좀 더 막 툭툭 치면서 어 안 죽은 거 진짜 다행이에요. 네 여기서 캐넨 죽었으면은 그냥 5분의 게임이 끝나는 터지는 소리가 온 협곡에 울렸을 텐데 일단 살았습니다. 아 나를 못 잡았어요. 아 CS도 못 먹어. CS가 아니라 경험치도 못 먹어 이거. 자꾸 땡겨봐야 일단 이번에는 오우. 아 너무 아파요. 템 차이가 지금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아직 뭐 쿨킬 먹고 추하골드는 쓰지도 않았어요 지금 진 수학의 낫 들었어 수학의 낫 사올 게 없을 때 사실 수학의 낫 베스트긴 해요. 우리는 가망이 없어. 우리는 후반을 봐야 돼. 그쵸 어떻게든 시간 좀 길게 보려면 무조건 가야죠. 이게 보면은 흥한 바텀이 이득에 귀환했을 때 사오거나 아니면 망한 바텀이 좀 늦게 귀환했는데 살 게 없어가지고 사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은 후자인 케이스고 참
아쉬운 상황. 스무디의 쓰레쉬가 이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져온 건 가져온 걸까요? 참 이게 그 첫 사연 송고 시도 자체가 지금은 정말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정도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또 메테오스가 이렇게 움직임 취해주는 것만 해도 무섭습니다. 렉사이 지금 이쪽에 없고요. 네. 그러니까 라인 어떻게든 밀어내버리는 거죠. 타워 다이브 방지하려고. 야, 또 임팩트가 이거 또 바텀에 그라가스 보였으니까 여기 카운터 정글 오고 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바로 와가지고 또 체크해주고. 신하이 뭔가 첫 경기 진짜 몸풀이했던 느낌으로 하는 건가요? 진짜 깔끔합니다. 하는 거 하나하나가. 자, 분노 없을 때 한번 공 쓰고 죽여버린다. 어, 폴짝. 자, 3타. 오오. 어, 어. 아, 공수 교환. 아, 이건 물론 미녀 네이버가 크기 때문에 이건 분명 이득이긴 해요. 그런데 이쪽은 이쪽은 타워를 그냥 버스트 블러드로 딱 가져가 버리면은 나르는 진짜 자존심 위로 하늘로 찌르죠. 네. 난 다이브 당했는데 1대1로 끝났어. 너희는 타워라도 먹어야지.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4킬 대 1킬. 그러면서 화염 드래곤 벌써 지금 바텀. 아, 이거는 쓰레쉬에 아까 탐켄치를 사용 선고한 게 너무 스노볼 굴러가는데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는 분명히 상대, 그러니까 약한 상대를 끌어오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이런 탱커를 끌고 오는 효과가 있는 것도 맞거든요. 야, 여기서도 진짜 임팩트가 침착하게 폴짝까지 쓰면서 거리 벌리고 맞들려고 하니까 아슬아슬하게 부메랑 한 방을 더 들어가면서 데려갔어요. 네. 그냥 다이브 당해야 되는 걸. 물론 이거 자체는 MB가 이득을 본 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에 화염용도 그렇고 고려해봤을 때 결국 최종적으로 이득을 본 건 C9이에요. 제이스와 카시오페아 CS는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 아까 탑에 갔을 때 첫 번째 타워 오그로가 렉사이에게 갔었으면 좋아. 자, 이거 시면의 통로 뒤쪽에서 어디로 가나요? 아, 호위망이 갈 곳이 없어요. 이거 살 수 있나요? 한 명이라도 살 수가 살상력이 없죠. 와. 터졌네요. 이게 C9이 첫 경기는 마치 우리가 좀 우리답지 않았다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벌써 3000골드까지 벌어졌고요. 와, 바텀을 C9 역시 이제 운영이 영리한 게 탑과 바텀은 아 탑과 미드는 상성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에, 그러면 바텀을 후면 파면 되지 뭐. 압도적으로 C9이 83대 17로 MB가 사실 또 팬이 되게 적은 팀이긴 하거든요. 신생이라. 자, 이번에는 타워으로. 아, 오케이. 이번에는 깔끔하게 근데 메가 와, 임팩트. 아, 와, 제이스가 잡긴 했는데 옆에서 지원 사격이 오긴 했는데 이번에도 또 1대1 됐어요. 그 사이 미드 뚫리고요. 하, 아쉽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고 있긴 한데 그게 막 잔추가 딱딱 맞아떨어진 느낌이 아니에요. 오히려 체형에 안 맞는 옷을 입는 것 같아요 지금. 미드 1차 터렛까지 내주고 마네요. 저거 저체력으로 캐내니 지금. 그렇죠. 저기를 밀 때가 오 텔포 썼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네, 현명한 판단이죠. 여기서 아,
파워 중첩 데미지. 이것도 만약에 여기서 이걸 안 끊어줬으면은 거꾸로 임팩트가 둘 다 잡았어요. 둘 다 잡았어요. 예, 네. 네, 둘 다 잡았어요. 제이스라는 든든한 포킹 챔피언이 있다곤 하나 프록시는 한 대 더 맞아도 7피로 살 거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애쉬궁 빗나갔고요. 배치기 술통 뭐 일단 한번 찍어버리고 자 7킬 대 2킬 하지만 5킬 이상의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이제 1차가 날아갔고 탑 바텀 1차가 날아갔고요. 물론 여전히 남아있는 힘은 결국 그건데 아직 10분밖에 안 됐고 일단 파밍이 준수하게 되어 있는 예 제이스가 파밍이 준수하게 되어 있는 제이스와 케넨의 힘이라면 또 이런 차이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제이스를 죽여버리네요. 자, 이러면 케넨도 자연스럽게 내려와야 되고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나르가 탑 쪽에서 이득을. 지9의 뱀픽 그리고 그 뱀픽을 확인한 이후에 초반의 전략 이런 게 확실히 팀 MB보다는 한수희의 기량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드 2차까지 13분에 밀어버립니다. 탑도 이거 못 지키죠. 지나인 정말 타이트하게 가는데요. 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 탐켄치에게 건 사형 선고가 이렇게까지 독이 되네요. 이거 들어갈 자 마법 수용 화살 바로 뱉어주고 어우 이거 살상년이 다시 쿨이 돌고 커튼콜 돌아오면 또 몰라요. 이거 MB 생각 제대로 해야 됩니다. 생각 제대로 해야 돼요. 자, 제이스가 정격 폭발로 히트를 시키긴 했습니다만 한 발이거든요. 한 발 연발이 아니라 그런 딜레이 때문에 바루스 대신에 바루스가 이제 제이스를 대신하고 있는 건데 일단 이번 경기 제이스의 의미는 잘 모르겠네 아직까지는. 네. 킬을 하나 이제 옆에서 주워온 거 빼고는 딱히 활약이 없기 때문에 지금 케넨은 쿨이 돌아가고 있는 건 중량인가요? 마법 벨트구나. 초형 벨트죠. 네, 초형. 네. 조나가지 벌써 나올 수는 없을 거고. 임팩트도 보면은 막 고분고분한 선처럼 보이는데 보면은 그 내지된 그 약간 탑시병 같은 걸 약간 좀 개인의 그런 자의식으로 눌리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SKT 시절에 받았던 교육을 통해서 그런 걸 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지 막상 또 발동 걸리면은 정유기도 그랬지만 진짜 잘해요. 그 탑시병이라는 그 행동 자체가 와 네. 시나이 볼짝 임팩트 선수 카운터긴 한데 카운터는 뭐 내가 피지컬이 좋은데 극복 못할 카운터는 아니다. 뭔가 같이 해서 탑을 풀어보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살아있어 초기. 자 이거 타이다. 와 전멸. 땅굴이 쿨이어서 네 입구가 막혀 있었어요. 진짜 MB 입장에서 또 억울한 손해죠. 벌써 그러면서 이제 차이가 정말 뭐 6천 월도 넘게 벌어지고 있고 용도 일방적 뺏기고 MB가 좀 체력적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좀 많이 없는 팀들 보면은 분명히 그런 문제가 생기긴 하거든요. 체력적 문제들 다 문제를 그렇죠. 했을 때.
완전히 건물을 미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은 더 아픈 건물을 미는 선택을 하죠. 자, 이거 꼬였죠, 꼬였죠. 신하인 지금 아래쪽 파고들고 있고 MB 좀 치면서 좀 한번 약 올리고 빠지고요. 3차 타워가 여기까지 체력이 깨지네요. 축진도 나름 세거든요. 메가 나르가! 와. 그리고 스무디 선수의 탐켄치의 궁극기가 탐켄치 시메톤으로 딱 넘어와서 그냥 테러 차단해버리고 아까도 네. 저랬잖아요. 바텀 쪽에서 커튼콜로 일단 제공권 장악해버린 다음에 딥라인 막아버리고 그러면 순식간에 갑자기 오 커튼 다이시공 아. 아 저걸 히트를 시키고 사용 선고가 들어갔으면 히트 시키고 선고 맞추고 막 이래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또 미드라이너가 없어가지고 히트 시키고 선고시켜도요 디디모잖아요. 이것도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뒤쪽에 있다가 갑자기 그냥 심해 통로 딱 열면서 미드 쪽 뒤에 테러 막아버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나르는 메가나르 변하면서 체력이 찼고요. 계속해서 나오는 NBA 움직임을 보면은 막 멘탈이 너무 심하게 나갔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팀 전체가 네. 뭔가를 만들려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확실한 건 그 어디까지나 그렇게까지 터지지 않았다는 얘기지 플레이가 점점 꼬이고 있습니다. 뭔가 좀 흐트러지고 있어요. 지금 저게 9킬 대 2킬에서 이데스는 7대 2 정도 돼 있었어야 돼요. 탑을 후배 팠을 때. 그렇죠. 케넨 한번 잡히고 넥사이가 한번 잡히고 그렇게 해서 나르가 3킬이라면 지금 1킬 이데스여야 돼요. 나르가. 그러니까 나르가 막 주도적으로 뭔가 해서 나온 게 아니라 다이브 대칭을 되게 잘해서 그러니까 상대가 볼만한 이득을 자기 걸로 만든 거잖아요. 자 계속해서 전리품을 하나씩 하나씩 챙겨가는데 2차 타워까지 20분 전에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글로벌 차이 많이 나고요. 네, 전령 퇴근하기 전에 가져가야죠. 어? 케넨의 궁극기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게 또 결국 불리한 게임은 어거지로 뭔가 하다보면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런 장면들이 그러니까 뭐 어떤 형태로도 나와요. 네. 럼블을 해도 똑같을 거고 이래를 해도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궁을 허둥지둥 대면서 써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인 클리어. 팀 MB 입장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고 상대가 좀 신하인이 좀 던져줘 주는 거 좀 받아먹고 그런데 지금 신하인이 뭐 그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진짜 무서운 건 커튼콜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이스라던가 애쉬에게 한 발만 박혀도 그 슬로우 때문에 소환사 주문을 쓰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커튼콜의 존재감이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사실은 팀 MB 입장에서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일단 9데스 중에 5데스는 없었어야 되는 데스란 말이에요. 바텀에서 그쵸. 그 바보같이 탐켄치에게 사형선고 걸어서 일단 2데스 그 2데스 때문에 굴러온 것 중에 또 1데스 3데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탑에 닿았을 때 바꿔주는 나루와 바꿔주는 그 2데스. 자 이거 위치가 좀 이상한데요. 이거 지금 바론 때리면은 집 털려요. 그러니까 때렸어요. 때렸어요. 아유. 버스트 콜이 나왔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건가? 이게 모르겠다. 이거는 에라 모르겠다식 바론인데요. 예. 그리고 위치가 이쪽에 집이 아니에요. 이쪽이. 그렇죠. 애쉬궁 빗나갔고요. 애쉬궁 빗나갔어요. 이러면은 없어요. 이쪽이 집이 아닙니다. 그거 생각해야 돼요. 배수의 진을 친 게 아니라 배수의 진이 쳐졌어요. 배수진이 치고 들어온 게 예. 이게 이쪽이 집이 아니에요. 배수진이 쳐졌어요. 사형선고를 못 다 쓰나요? 여기 가면 갈수록 집이 아니에요. 아 이건 여기서 스무디도 두꺼운 피부 쓰면서 버티고 커튼콜 아껴뒀던 거 한 발 두 발 세 발까지 필요도 없네요.
탐켄치가 이쪽으로 가서 전부 다 잡고 이거는 바론도 이거 정글러 압박 주면서 바론 먹어라 콜이 나왔죠. 어? 묶였는데 일단 탈출. 아 누군든 이렇게 쫓아버리면 어? 즐깁니다. 나 아직 쓰러지고 싶지 않아. 하지만 쓰러졌습니다. 자 이제 쭉쭉 밀면 뭐 속절없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로드의 애쉬와 스니키 애쉬가 달라요. 느낌이 확 다릅니다. 네 마법의 수장 화살이 로드의 애쉬는 정말 마법처럼 안 맞아요. 반대로 스니키 건 마법처럼 잘 이 맞춰... 마법처럼 와. 안 맞아요. 꿀렁꿀렁거리면서 일부러 피해가는 것 같아요. 막 스니키 건은 정말 멀리서도 그냥 예 정확하게 맞는데 맞는데 물론 이런 비교 자체가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는 또 이런 스킬샷들이 분명히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는 게 맞아서 또 그거 의미 없기도 하겠지만 거기다가 예 하코의 쓰레쉬의 사용 선고도 들어가야 될 때 안 쓰고 써야 될 때 쓰면은 안 맞고 방금 또 발언 시도 자체는 또 최악의 판단이었어요. 네.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는데 저 경기보다 심합니다. 애쉬 쓰레쉬를 안 내주고 가져오는 건 대실패입니다. 저쪽이 너무 잘하니까 우리 그걸 배낼 수는 없고 우리가 하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기 싫어서 가져온 거 그게 네. 과연 득이 되냐 손해가 되느냐. 근데 지금은 주기 싫어서 가져온 게 좀 독이 된 느낌이고 미드 제이스픽의 의미도 모르겠어요. 지금 완전 그냥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됐죠.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근데 라인전에서 밀리지 않겠다. 일단 뱀픽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라인전에서 1대1에서 밀리지만 않았어요. 말 그대로 밀리지만 않고 그대로 왔는데 결국 그게 뭔가 변수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애쉬 궁이 날아갔는데 뭐 맞췄나요? 또 지나갔나요? 지나갔죠. 또 지나갔나요? 물반 고기반이었는데 아 이게 뭐 제이스 같은 걸로 포킹한다고 하기에도 이거 무리가 있고 캐넨도 뭐 존냐가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걸. 아니 그래서 24분의 억제기가 두 개가 나갔어요. 아 그리고 제이스 전개폭발이 들어가는데 그냥 맞아요. 그냥 맞습니다. 통증이 안 느껴져. 마치 그 약간 좀 되게 약간 좀 몸이 약간 뻐근할 때 네. 친구가 그냥 한 대 시원하게 쳐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뭐 부항 뜨는 느낌이랄까요. 네. 그러니까 심각하게 아프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좀 따끈따끈한 그런 느낌? 맞을만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정도 고통은 뭔가 어깨 조물 때도 되게 세게 달라는 분들 많잖아요. 나이 네. 드신 분들 보면 왜? 자극적이니까. 아프지만 자극적이니까. 자 뒤에 카시 끊었는데 못 끊었죠? 이거 여기서 그냥 사먹지 가버리나요? 그냥 가버리겠는데요. 아 이거 24분 사먹지 못 막아요. 못 막아요. 그냥 싸워야 돼요 이거는. 아 석파영씨 아, 10개 임팩트가 토스하는 군까지. 제이스는 미니언한테 걸고 쓰레쉬의 이유도 전혀 모르겠고요. 제이스의 이유도 전혀 모르겠고 C9다운 게임이 나왔네요. 네 C9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었던 뱀픽 망했습니다. 억지스러운 뱀픽이 좀 독이 됐던 것 같고 네. C9이 확실히 이런 강팀은 탄력받으면 다릅니다. 네. MB같이 조금 경험이 부족한 팀들 분명히 게임 많이 꼬였을 때 순간적으로 확 기량이 줄어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좀 이번 경기는 정말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많이. 예, 많이 드러났네요. 가져가 주는 게 무서워서 가져오는 픽은 망할 때 이렇게 망해요. 쓰레쉬가 사용 선고도 히트도 못하고 히트하는 거는 정말 건드리면 안 되는 거 건드려서 그냥 그러니까 초반에 터뜨려 버렸어요. 다 같이 지금 위축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좀 게임도 흐름도 이상하고 좀 이 경기도 약간 좀 크게 얻어맞았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약간 좀 흐름이 이상했다는 감지를 하고 다들 약간 굳은 것 같은데 이거는 반드시 순식간 사이에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신드라를 밴을 할 것 같거든요. 다음 경기도 제이스는 카시오페아 상대로 제이스는 아니다. 제이스 픽의 의미 자체를 아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물론 제이스뿐만 아니라 나머지 픽들도 뭔가 한 건 없었고요. 네.
이건 뭐 또 제이스 입장에서 억울해요. 제이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선수가 아니라 제이스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간만에 나왔는데. 네, 간만에 나왔는데.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이럴 거면 나를 왜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고 나니까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제이스? 어, 뭐야 저거 역시 다 별로다. 에이 역시 별로야. 예, 역시 별로야. 또 인지도 내려가는 거예요. 네. 자 그만큼 C9은 가지고 있는 챔피언의 폭도 카드도 조합도 더 다양하게 있고요. 팀 MB는 이제는 상대 거를 뺏어오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가장 잘하는 걸로 맞붙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1경기로, 예, 1경기로 한번 보여줬잖아요. 잘하는 걸로 맞붙었을 때 이기는 경기도 장면도 보여줬기 때문에 팀 MB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자, 잠시 후에 네 번째 경기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은 NALCS 썸머 클라우드9 대 팀 MB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